스피킹 관련해서 여러분 긴급 발표할 게 있어요. 긴급 발표. 그게 무엇이냐? 토이 스피킹이 개정됩니다.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 약간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2021년 6월 22일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고 소식이 일파만파 자 퍼져나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에게 질문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일부 개정이 있다라고 고시가 된 거예요. 이것은 2021년 8월 7일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먼저 궁금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개정되는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험은 원래 Part 1, Part 2, Part 3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6개가 나눠져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Part 1, Part 2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Read the text aloud, question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파트가 사라진 거고 자 그리고 이건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닌데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첫 번째로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유형이었죠. 그것이 원래 하나가 출제됐었잖아요. 이제 두 개가 출제돼요. 아 사진이 두 개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45초 준비, 45초 답안이었었는데 45초 준비, 30초 답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진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파트 3, 5, 6 파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파트 5 Propose Solution 해결책을 제안하라 유형 알고 있죠? 그 유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 이건 약간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일단 사진 파트가 하나 더 더해진다. 자 그리고 파트 5가 사라진다 라는 지금 변화가 예정되었습니다. 그것이 6월 22일에 발표가 된 거고요. 이번 연도 2021년 8월 7일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 예전엔 Part 1, Read the text aloud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Question 1 and 2, Read the text aloud. 크게 읽어라. 45초 준비, 45초 답은 똑같아요. 또 Question 3 and 4라고 해서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각 45초 준비, 그리고 나서 Begin speaking now, 30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원래는 Part 3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Question 5, 6, 7이 되었죠. 그죠? 사진이 하나 늘었으니까 번호가 뒤로 밀린 거예요. Question 5, 6, 7 Respond to question, 질문들에 대답하라. 3초 준비, 15초 답안, 3초 준비, 15초 답안, 3초 준비, 3초 답안 똑같아요, 그거는. 자 그리고 Part 4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Question 8번, 9번, 10번 8, 9, 10으로 불리는 Respond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사진이 하나 더해진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번호가 이제 뒤로 밀린 거랑 자 그리고 Part 5가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래 Part 6 Respond questions로 원래 11번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형이 마지막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자, 30초 준비, 60초 답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변화 사항을 보자면 사진 파트에 사진이 하나 더 출제되고 Part 5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과 저는 원래 7월부터 토이스피킹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라는 학생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7월달에 준비를 해서 8월달에 시험을 보는 7월달부터 토이스피킹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7월달에 수업으로 혹은 인터넷 강의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토이스피킹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 6월 내내 나 진짜 토익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 8월 7일까지 미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커피 한잔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레벨 6가 목표인 학생 난 지금 공부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6이 목표다 하시는 분은 그냥 보세요. 8월 7일까지 토스 공부를 계속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다. 아시다시피 레벨 6가 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레벨 6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이니까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왔으니 놀라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보세요. 자, 레벨 7이 목표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미 6이 있고 난 지금 레벨 7을 향해서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스피킹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무슨 변화냐 하지 마시고 레벨 7이 목표이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보세요.
자, 근데 오직 누구? 누구는 미루는 게 좋은가?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레벨 6가 있고 레벨 7을 향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파트 5 때문에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는 분들만 8월 7일 이후에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 아직 투수 공부 시작 안 했는데 하는 분들은 그냥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레벨 6를 향해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8월 7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봐라. 레벨 6 나올 거다. 레벨 7을 향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봐라. 근데 레벨 7을 향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난 LC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만, 그렇죠, 8월 7일에 보시면 됩니다. 토익스피킹 시험 개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서 영상 마무리하려고요. 원래는 이제 시험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직원분들이랑 회의도 하고 공식적인 영상도 찍고, 그죠? 인터넷 강의 스케줄도 잡고 할 텐데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생님 혼자 이렇게 막 교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변화에 대한 말 그대로 뇌피셜 완전 탑 시크릿, 완전히 비밀인데 뇌피셜을 조금 더 덧붙여보려고 해요. 펄2가 사진 파트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45초 준비 후에 30초 동안 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에는 45초 준비하고 30초 말하니까 그럼 난이도가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스 공부 해본 학생들 다 알고 있지만 45초 준비한 다음에 45초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죠? 알고 보면 영어가 아니라 시간 분배가 되게 어렵잖아요. 준비하고 말하는데 아 시간 부족해, 나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사진 파트에서. 그럼 이게 30초로 줄어든다는 거는, 그렇죠, 말하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양과 퀄리티를 채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더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이 중심인 사진, 다수의 사람이 중심인 사진이 대부분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사물 중심이나 배경 중심인 사진이 조금 더 출제될 확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많이 하고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보면서 사진에 어떤 사진이 나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사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는 거잖아요.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건 유리한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뇌피셜 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 자, 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페이지에 샘플 모의고사가 올라왔어요, 새로.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쭉 읽고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파트 4가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파트 4가 표가 나오고 표를 읽은 후에 LC를 듣고 답을 찾아 전달을 하는 그 파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파트가 완전히 문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로 선생님이 예상하기에 그 샘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LC가 조금 더 심화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되게 단순하게 When and where will the meeting be held? 이렇게만 물어봤다면은 조금 더 LC를 이해하기 어렵게 물어볼 확률이 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7번에서. 그리고 9번에서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9번 문제, 이제 변화가 되면 이제 그것이 10번 문제가 되는 거죠. 파트 4의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 카테고리만 물어봤었는데 그 샘플 페이지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답을 좀 더 길게 말하게 물어볼 확률이 있겠구나. 자, 그래서 파트 4는 원래대로 문제 내용을 공부를 하시되 조금 더 답안을 풍부하게 말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이랑 86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죠, 그죠? Respond to questions, 다음에 Express an opinion,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확실히 파트 5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회화를 해야 되는 파트에서 조금 더 고득점자들의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의 경우에는 토익스피킹의 그 크고 작은 변화, 공식적인 크고 작은 변화를 지금 다섯 번째 겪는 건데요. 항상 겪고 또 인터넷 강의 다시 찍고 자료를 다시 만들고 시험을 막 여러 번 보고 학생들이랑 또 마치 스피킹하고 하면서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결론은 뭐다? 실력대로 성적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이런 자료로 공부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려서 그걸 가지고 스피킹 시험이니까, 그죠, 스피킹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성적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